위로 보려고 해. 순간적으로 뜻대로 하려 해. 위로 보려고 해. 순간적으로 뜻대로 하려 해. 그래요. 위로, 위쪽으로, 위로, 윌루트. 보려고 자꾸 하고 있는 이미지라 됐습니까? 이 사람이 말이죠. 순간적으로 뜻대로. 왜 뜻대로입니까? 여러분, 윌이라고 하는 게 명사잖아요. 선생님이 그랬어요. 세상의 모든 말은 명동으로 시작했다. 명사로부터 시작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윌이라고 하는 게 원래 뜻이 뭐예요? 의지, 뜻 아닙니까? 그래서 뭐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. 이것 때문에 윌루트, 요게 뭐뭐 하려고 한다. 뭐뭐 할 의지가 있다. 그래서 의지미래까지 된 거 아닙니까? 아, 그럼 있는 그대로 윌이라고 하는 게 순간적 즉흥적으로 하려 하다. 그래.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조동사 공부하면서 또는 시제 공부하면서 뭐뭐 하려고 한다, 뭐뭐 할 작정이다, 뭐뭐일 것이다. 아, 그렇게 이제 애우고는 있는데, 그거 애워 나와서도 말이죠. 뭔 말인지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. 예, 윌리우트는 기본적으로 윌이라고 하는 명사, 윌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 의지, 뜻, 그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뜻대로 하려 한다, 이겁니다. 윌루트는요. 그 점을 이해하시고 예문 보십시오. I will meet her someday. 나는 언젠가는 그녀를 만날 거야. 지금 이 말의 의미는요, 순간적으로 자기가 즉흥적으로 지금 자기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자기 뜻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. 나는 언젠가 그녀하고 만날 걸, 만나야겠어. 자기 뜻, 자기 의지를 얘기한다. 아시겠죠?